그래서 근우 시험지 나한테 했죠? 시에 1이네요. 근우야, 선생님 너 시험 친거 지금 보고 있는데. 전번에 너 이거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잖아. 선생님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. 전번에 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. 시 1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뭐, 너는 네가 해야 될 거를 네가 챙겨야 되지. 뭐, 엄마가 언제까지 네 따라다니면서 챙겨줘야 되냐? 아니, 시라고 했는데 엄마가요. 녹화라고 착각해가지고. 네가 잘못 챙기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신 건데. 뭐, 그러면 네가 여기 와서 엄마가 공부해? 응? 네가 공부하잖아.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. 몇 학년인데. 어? 그냥 시1 해야 된다고 시1 하면 되는 거지, 그러면. 아니, 계속 엄마가 녹화라는 게 자, 시작. 하이 쌤. Hi, Sam. Hello, Sam. Hi, Sam. 똑같고요. 그다음. Hi, Anne. Hi, Anne. 해도 되고. Hello, Anne. Hello, Anne. Hi, Anne. 자, Hello, Hi는 이제 잘 쓰고 있어. 전번엔 틀렸었는데, 이번엔.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Bye, Sam. 뭐라고? Bye, Sam. Goodbye, Sam인데, bye 어떻게 쓰죠? B하고 I하고 E 아니었나? 이렇게? 아니, 아닌데. 이렇게 쓰기 연습했는 기억이 나요? 아니에요. 그럼요? 모르겠어요. 오케이. 이렇게 했네요.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Y, E, I, E, 잘라. 중에서 뭐 됐어요? I,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Y. 와, 얘는 소리 안 나네. 이런 거 생각하면서 쓰기 연습해야 될거 아니에요? 물론 네가 얘기하는 이것도 바이란 소리는 낼수 있어. 하지만 작별해서 쓸때 쓰는 말은 아니야. 얘도 바이고 얘도 바이지만 작별해서 쓸 때는 이거라고요. 오케이. 그래서 이제 지금은 헤어질 때, 아까 전에 헬로 하이는 만났을 때 인사고요. 이제 헤어질 때 인사를 두 가지. 그래서 바이엔. 바이엔. 이거 다시 줄 거야, 내가. 다시 주면 틀린 거 고쳐. 자, 이제 아침 인사, 오후 인사, 뭐, 그다음에 저녁 인사, 그다음에 밤 인사 할 건데요. 그래서 Good morning, class. 굿은 어땠어요? G, O, O. D. 오케이, 오오 뭐 된다고 우리 배웠죠? 우 된다고 배웠죠? 그 다음에 모닝은 어떻게 했어요? 소리가 모닝 이런 소리 나잖아. 어떻게 쓸것 같아요? MORN 이 소리 나는 게 I랑 E랑 Y가 있는데 Y는 소리 나는 게 N 뭐였지? 그런 거 기억하고 A레벨, B레벨 할때 했던 거죠, 이런 건. 그걸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. NG는 뭐? NK는 뭐? NK 아, 응. 그래서 이거 뭐였어? 이거 뭐였어요? 잉크잖아, 잉크.
NG 응된다는 거 또 까먹었나봐요. 네. Good morning. 그 다음에 클래스는 어떻게 했어요? 클래스. 클래스. 또 문제야. 응? 소리가 이런 소리 나네. 클래스. C 아까 K 아까 뭐 아까? C 엘리오 에이 S로 S? 이렇게 연습했어? 아 잠깐만 K였나? C가 아니라 K 아, 뭐, 나가 아니라 SS였네. 아, 이거 SS구나.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. 이런 생각 쓰기 연습하면서 안 합니까? 그냥, 아, 하기 싫다. 어, 이런 생각하고 합니까? 아니면, 어, 여기 SS 두 개가 쓰 소리 내네? 이런 생각하면서 합니까? 어떤 생각하면서 하세요? 저요? 네. 오케이. 그랬더니 아침 인사 받아서 합니다. 미스 쿡 여자 선생님이라서 미스라고 안 하나요? 모닝 미스 쿡. 모닝 어떻게 썼더라? 아 모닝 아 M 오 소리라는 거 아 아 잠깐 그 바람이 바람 모닝 아리 more까지 했으니까 링 소리 나는 것만 쓰면 돼, 링. N. 이 소리 나는 게. I. 이 소리 나는 거라고 이렇게 읽히니까 어려운 거고. I가 E 됐구나, morning 속에. 응? 이. 소리 나는 게. NG? 그래서 여과의 소리. More. 얘는 네. 그래서 morning 됐잖아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오후 인사합니다. 아 오후가 F 소문이었나? 이분이었나? 어 F타는 이분이었지. 애프터는?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물어봤어. 네가 대답을 해. 네가 맞든 틀리든 대답하세요. Good 뭐라고?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그렇죠. Afternoon 어떻게 써요? F A F F F F F F 하나 더? 넌 지금 글자로 생각 안 하고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. 여기에 F 다음에 올 것처럼 F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F가 아니야. F. F는 아니고. 여과의 소리가 뭐야? F요. 그럼 남은 소리는 뭐야? Tor, 남았네. Tor. F, Tor. Noon. R. 아, T, E, F, TAR, 그 다음 N, U, NUN, N, U 소리 나는 거 U? 오? 오? 그래 이런 식으로 익히라고요. Good afternoon. 어? T가 F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T야 T, TOR 소리 내야 되는데 F가 왜 또 나오나? 내가 이거 다시 준다 했어. 고쳐오라 그랬어. 자 그럼 이제 저녁 인사네요. Good evening. Good evening. Evening 어떻게 써요? evening이냐? evening이지. 이요.
N I 이거 다시 한번 써볼까? Morning. M. O. O. 아니 U 아니고 R. N. 이 소리 난 거 I. N K. I N K 이래. N G. 그럼 여기도 even ning 할 때도 ning 소리, morning 할 때도 ning 들어있네. ng. 그래서 even ning. Good evening. 헤이, 잘 자. Good night. Good night. 그리고 good은 이렇게 쓰면 될 거고, night는 어떻게 써요? n. i. T E 물론 얘도 night라는 소리는 나겠지. 하지만 밤이란 뜻은 아니야. N I T E. 아 N G N I G H T. 너 이거 배웠어 이거. 어 B 레벨 할 때. B 레벨이요? 어 B 레벨 할 때 이거 뭐였더라? 이것도 배웠고. 얘 뭐였더라? tight. tight. 얘는 뭐였더라? light. light. 얘는 high. high. 배웠어 안 배웠어? 배웠었어요? 기억이 안 나시죠? IGH가 무슨 소리 난다? I 소리 난다.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night. 어? 어, night, 밤이란 뜻일 때, 오, night, 소리가 night인데, 오, i 소리 조심해야 되겠네. i 소리가, i, g, h가 i 됐고, 그러면, night 해야 되겠네.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자, 고쳐오세요. 06이죠? 네? 스피킹 제출 안 했던데? 했는데요? 했어요? 어, 그래?